즉석 사진실을 찾은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 둘, 어색한 사진 찍기가 끝나고 이곳에 무슨 볼일이실까요? 어떤 엄마로 오셨어요? 메르스는 10년 돼가지고 바뀌어요. 정신하러 오셨어요? 네. 10년 만에 돌아온 면허증 갱신. 오, 사진 속에선 딱 그만큼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요새는 작년이지 뭐 할아버지라고 그래. 사실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할 수 있거든. 그 갱신한 기간이. 근데 오늘 바로 왔다니까. 나 9월 10일이 내 생일이고 9월 10일이라 오늘 10일날 딱 온 거야. 기분 좋아가지고 면허 갱신할 수 10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게. 5년 후에 오셔서 받아가신 거예요? 5년이요 이제? 네, 2018년에 오셔서 받아가신 거예요. 왜 10년, 전부는 10년이었던데? 아, 65세 이상부터는 5년이에요. 아, 뭐 이상이 좋다고? 네. 실공구역이다. 오유, 새 면허증 기분이 어떠세요? 더 내가 세상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슨 뭐 면허 더 살으라고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세상에 살으라고 해주는 그런 면허증은 없지만 너 좀 더 살아라 하는 그런 면허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인생 면허증. 아, 맞아, 인생 면허증 같아. 좀 더 살고 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딴 사람도 못 느낄 거야. 그냥 단순히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면허증 있으면 그 돈 엄청 비쌀 텐데. 수고하세요. 근데 어디 가시는데 오늘? 나 내 후배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려고. 아, 생일날이니까요. 생일날이 가야 돼요. 아, 생신 축하드려요. 네, 땡큐. 5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면허 갱신하러 오십시오.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와 사연을 품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습니다. 이분은 무슨 까닭에 굳이 트레일러 면허를 따려는 걸까요? 저는 이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면 좀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우리 큰애랑 같이 좀 캠핑을 다니고 싶어가지고 좀 시험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담배를 피고 좀 나쁜 짓을 하다가 담임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산을 다닌 게 아닌가. 면허증을 따게 되면 우리 큰애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큰애가 많이 좀 이런 아빠 모습에 감동을 받고 좀 남은 학창생활 뭐 이런 걸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들이 몇 살이에요? 중2예요. 15살. 아들을 위한 아빠의 도전! 됐습니다! 차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으론 감을 잡기가 어려운 트레일러 운전. 차치 타다간 탈선하기 십상이죠. 오늘도 힘든 것 같은데요. 아, 이 T자 코스를 탈선 없이 5분 안에 통과해야 합격인데요. 떨어졌습니다. 어렵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돼요? 헷갈려. 아, 헷갈려. 네 번째 불합격. 제가 오늘 네 번 왔는데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많이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합격해가지고 네. 캠핑을 가져가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랑 같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고기를 꺼주면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긴 말보다